삼피리는 안 먹고. 사모님 30년 동안 드신 거였어요? 삼피리. 판피리는? 30년 동안? 네. 판피리 말고는 어디 아파서 드신 거예요?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판피리는 하루에 한세병 정도 그렇게 먹던 걸 박사님한테 치료받고 진짜 사모님 대단하시다. 그 감춰놓고 먹었어요. 정말 나중에는 부끄럽더라고. 그거 판피리 먹는 자체가. 그러면은 그렇게 아프셨는데 아플 때마다 판피린 드셨고 네. 그럼 가족분들은 아셨어요? 네, 몰랐어요. 감춰놓고 먹죠. 판피린 드시는 것도 가족분들은 네, 모르고. 그걸 박스로 난 때문에 사다가 감춰놓고 진짜 먹었는데 박사님 덕분에 머리가 안 아프고 너무 그럼 지금 안 드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감사해요. 박사님 치료 받으면서 안 먹었죠. 사모님, 저한테 치료하신 게 지금 저한 8년? 8년 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사모님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대단하신 것 진짜 같아요. 옆구리 아팠죠. 명치끝 아팠죠. 머리 아팠죠. 아, 너무 감사하고. 박사님 만나서 정말 제 3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게 병됐는데, 박사님이 하나하나 건져주셔가지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모님은 외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그게 이제 강도도 세고 너무 오랫동안 그 받으시니까 이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병, 우울화병이 되게 심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 와중에서도 그 집을 그렇게 잘 건설하시고 일으키시고 해서 또 육체적으로도 고생 많이 하시고, 그거를 진짜 견디시느라고 많이 힘드셨던 것 제가 처음에 푹 맞아가지고 박사님한테 왔을 때 박사님이 같아요. 처음에. 명치끝 딱 만지셨을 때 이게 목까지 이 아픔이 가면 죽는다 했잖아요. 막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박사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그 만져도 안 아프잖아요. 아, 이젠 그거 없어지셨어요? 네. 처음에 와서 박사님이 진맥을 그 보기를 딱 하시더라고. 목 거기 명치 있는데 그랬더니 이게 목까지 가면 돌아가신다고. 너무 많이 좋아진 게 아니 제 3의 인생을 따로 살고 새 인물이 났잖아요, 제가.